지난주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상상도 못할 특집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에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 김종민. 그의 깜짝 청혼 소식은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전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특집 방송은 김종민이 오랜 친구이자 방송 파트너인 김민아에게 생방송 중 전격적으로 청혼하는 순간을 담아내었으며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종민의 전혀 예상치 못한 청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충격적인 순간을 지켜봐야만 했다. 김종민의 대반전, 청혼으로 모두를 놀래키다. 예능계의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김종민은 평소 독특한 개성과 유머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특집 방송의 서막이 오르자마자 김종민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아닌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그는 갑자기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김종민은 자신의 진심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민아야,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그가 청혼의 말을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모두는 김종민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장면의 충격에 빠졌다. 김민아의 반응 그리고 스튜디오를 휩쓴 폭발적 긴장감. 청혼을 받은 김민아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초조하게 기다렸고 스튜디오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민아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는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고 김종민은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김민아의 눈에 맺힌 눈물과 김종민의 간절한 모습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시청자들의 심장을 마구 두드리며 충격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방송 후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집 방송이 끝난 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이 아닌 대한민국 연예계와 대중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SNS와 포털사이트는 김종민의 청혼과 김민아의 반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로 도배되었으며 팬들의 열띤 토론은 그칠 줄 몰랐다. 많은 이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방송용 연출이 아니길 바랐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진심이기를 기대했다. 김종민의 청혼은 단순한 예능이 아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순간으로 남았다. 그의 고백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이번 특집 방송은 웃음과 재미를 넘어 인간의 진심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사건으로 남았다.